안녕하세요. 다올미드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김동현이라고 합니다. 이제 고등학생의 시각에서 이제 고등학생들이 관심 가져야 할 만한 문제들 또는 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문제들을 이제 영상으로 다루고 또는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이제 입고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단체나 동아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모으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같은 그런 관심사를 가져보이는 친구들한테 가서 설득을 해보고 말을 꺼내보고 친해지는 게 가장 첫 번째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그게 힘들 경우에 주변에 친구들이 없을 경우에는 트위터, 페이스북을 통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그룹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서 사람들 한 명씩 찾아서 끌고 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영상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은 일단 재미를 준다는 거고 또 그 재미를 통해서 사람들이 잠시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또 느끼지 못한 감정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고 또 그러면서 내적인 풍요나 정신적인 어떤 풍요로움을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